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이 많고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던 것도 편집하기가 어렵고 또 열심히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또 의욕도 안 생기고 좀 많이 복잡했던 시간들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근데 무슨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사회 초년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같은 사회 초년생이지만 이제 사회생활 3년 차를 접어들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학생이신 분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적어온 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마 문맥상 문제없이 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왔으니까 적어온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또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어느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30살이 된 현재 저는 올해 말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 투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재충전, 재장전하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위치를 말씀드렸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막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전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월급 새우 200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자, 드디어 내가 번 돈이 생겼으니 첫 월급으로 플렉스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직장인이니까 이제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야 신용점수도 올라가니까요. 하나는 써줘야죠. 그리고 감사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옷 한 벌씩도 사드리고 또 먹고 싶었던 것도 다 먹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학생 때는 사고 싶어도 부담돼서 못 샀던 장바구니에 담긴 최애템들도 하나씩 구매해야겠죠? 잠깐만, 아직 월급 탄 지 10일도 안 지났는데 월급 통장에 3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쓰다 보니 금세 사라져버렸네요. 잠깐, 핸드폰비랑 교통비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잖아. 지니 뮤직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도 아직 결제가 안 됐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잔고는 10만원 남짓. 괜찮아, 내게는 신용카드도 있고 2주만 버티면 또 월급이 나오니까. 난 신용이 있는 직장인이야. 그동안 가난하고 불쌍하게 굶주렸던 찌질한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 이 정도 보상은 적절히 해줘야 합당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아, 그래도 나도 다른 애들처럼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청약도 하고 하려면 이제 좀 목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월급은 나오자마자 지난달 사용한 카드 빚으로 모두 빠져나갑니다. 어느새 음원 스트리밍이나 넷플릭스, 핸드폰비 등 정기 결제는 통장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에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간신히 10만원씩이라도 모은 6개월 적금 60만원 통장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지만 손은 당근마켓을 누르고 또 쇼핑몰을 누르고
지인은 한 명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의 문상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동 구매와 많은 경조사로 인해서 모은 돈이 금세 또 빠져나갑니다. 1년이 더 지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돈은 더 모으기 힘들었고 항상 통장 잔고는 10만 원 이하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끊고 싶어도 할부가 22개나 묶여 있더군요. 그리고 신용카드 지난달 사용료를 다 내버리면 당장 현금으로 살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끊을 수도 없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집에서도 독립하라고 압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연애를 시작했던 연인과는 결혼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같은 통장 내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준비가 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월급의 노예, 카드의 노예, 할부의 노예,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약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처음엔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면 그때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월급이 매년 오를수록 나아가는 씀씀이는 커지고 나갈 돈도 점점 많아지죠. 거기에 경차라도 한 대 뽑으면 완전히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정도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생각보다 직장인이 된 후에 돈을 모으면서 소비도 조절하면서 투자도 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장기적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하할 의도 전혀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삶처럼 먹고 싶은 걸 다 사먹고 사고 싶은 것 할부로 다 사고 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즐겁게 살고 행복한 게 좋은, 그러니까 욜로 라이프인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언젠간 본업이든 또 다른 벌이 수단이 있든 수입을 늘려서 언제든 이런 욜로 라이프의 상황을 뒤집어서 나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이킬 수 있어 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저 또한 극단적인 욜로 라이프는 아니었지만 사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즐겁게 나름의 플렉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치만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를 살아도 천만 원의 보증금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샀던 맥북, 아이패드, 카메라 여러 가지 등등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신용카드를 안 만들고 가진 돈 안에서 소비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1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이렇게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모으고 주식도 하고 영상 제작으로 외주일도 하면서 부수입도 착실히 모아서 21년, 그러니까 올해 새해가 되면서 정확히 17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회사 생활 2년을 마쳤을 때 제가 모은 돈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때마침 정말 몇 달간 뒤지던 네이버 부동산에서 좋은 안심전세 매물을 보고 바로 연락해서 전셋집도 구하게 되었고 가진 돈으로 전셋집도 해결하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식 계약금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셋집에서는 법적으로 4년간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테크의 끝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목표인 1억 모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년간의 재정 목표와 세부 저축과 투자 내용을 정리해서 여자친구와 소통을 했고 결혼을 하는 준비하는 올해 동안에 저소비를 연습하고 투자를 준비하면서 연습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노력한다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1억을 목표로 해서 돈을 모은다고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그치만 1억을 모으면 서울에서 변두리가 되었든 뭐 낡은 집이 되었든 어떤 집이라도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거 안정성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저의 장기적인 목표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수저가 아닌 여러분이시라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제 구독자들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이 선한 영향력으로 한 분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에 배워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가 생기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진심이 서투른 법이니까요. 저는 그만큼 요즘에 생각이 많았고 저의 앞으로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제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희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치관대로 사시면 돼요. 아무도 뭘 할 자격이 없고 아무도 그걸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 자체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 제가 부자도 아니고 또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성실히 열심히 모아야만 반에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고 또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모으는 것보단 둘이 빨리 모으는 게 더 같은 목표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플랜을 빨리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진지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진지한데 재밌어? 그러면은 완전 금상첨화인데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